안녕하세요. 주짓수 씨 클리닉 주시클입니다. 스파링하는 상대 입장에서 코멘트를 달아주는 컨셉입니다. 상대는 186에 92kg고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가드 패스를 시도했는데 일단 다리에 긴 다리에 걸렸고요. 네, 지금 다리가 당겨지지 않도록, 다리가 펴지지 않도록 계속 당겨야 되죠. 상대를 밀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당기는 게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상대와 스파링으로 많이 좀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체도 제압이 됐고, 다리도 지금 두 개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패스를 할수 있었고요. 예, 반대편까지 노출이 돼 있어서 반대편 사이드까지 넘어왔습니다. 빨리 상대를 보고 히비스케이프를 해서 상대를 봐야 되는데요. 예, 상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가 지금 등을 잡고 지금 초크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등을 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서 상대가 계속 좋은 위치에서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빨리 돌아서 상대를 봐야 되는데 상대를 보지 못하고 있죠. 지금 백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밑에 있는 다리가 빠져나오지 않아서 완전히 백은 성립이 되지 못했고요. 밑에 있는 다리를 잘 깔고 있고 팔 제압을 하려고 했던 걸 이제 돌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앉아서 시작하고 있고요. 지쳐서 그러시긴 하지만 이제 고개를 들어야 상대가 이제 당겨오는 힘에 좀 효율적으로 버틸 수 있고요. 고개가 숙여져 있죠. 위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등이 펴져야 되는데 척추가 펴져야 되는데 지금 굽혀져 있고 좋은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무릎을 누르고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예, 지금 위쪽으로 올라와서 덮으려고 하고 있는데 공간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무릎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다리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클로즈 상태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도 지쳐서 그런지 허리를 못 펴고 있습니다. 상대가 위쪽으로 가서 팔을 하나 잡았고요. 예, 또 다시 백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대가 보헤네로 쳐고 들어가려고 하죠. 지금 그립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고 예, 방향은 맞는데 이제 팔이 못 빠져나왔습니다. 팔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모플라타로 이제 들어갔죠. 오모플라타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다시 예,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예, 지금 탭 나왔습니다. 지친 얼굴 한번 클로즈업 해주고 네, 로브 초크 시도했으나 얕게 걸렸죠. 일단 다리를 안고 있는데 저 상태면은 백으로 가기가 상당히 쉽죠. 이제 백으로 갔는데 밑에 깔려있는 다리를 등으로 깔고 옆으로 기어가야 합니다. 예, 상대가 이제 그걸 알아채고 반대쪽으로 가서 기무라 그립을 잡고 있고요. 자,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도 상대편으로 한번 브릿지를 했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상대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 돌아가려고 하지만 상대가 머리로 반대편 어깨를 누르고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